구독해도 돼요? 하트 뽕! 꼬마! 자, 꿈냥이 친구들 반갑습니다! 꿈토입니다! 양이양이 꿈냥입니다! 와, 이거 봐 꿈냥아, 우리 얼마만에 휴가를 온 거야! 우와, 여기 섬 진짜 좋다! 진짜 좋아! 아빠, 일로 와봐! 어? 뭔데? 이게 웬 오징어야? 이건 신상 오징어 틀려야. 아 그래? 나도 한번 써볼까? 이거 봐. 이 오리튜브는 뭐야? 자 그럼 우리 물놀이 준비 완료. 야호 신난다. 와 곰냥아 여기 물이 너무 깨끗해. 오 진짜 물고기들이 다 보여. 튜브를 타고 수영을 하니까 가라앉지도 않고 수영이 너무 잘 돼. 호이쯔 호이쯔. 난 미끄럼틀 타야지. 아 날씨도 좋고 햇빛도 너무 좋다. 꿈토이와 꿈냥이는 모래성도 만들고 우와 재밌다. 낚시도 했답니다. 아 밑에 물고기가 많은데 잡아볼까? 그럼 꿈냥아 우리 누가 많이 잡는지 내게 볼까? 그래 좋아. 오 낚싯대가 움직이는 것 같다. 물고기가 물었나 봐. 와 큰 물고기 잡았다. 아싸 나도 한 마리 잡았고. 우와 물고기가 정말 크다. 꿈냥아 우리 물고기 구워먹을까? 그래 좋아 신나 신나. 오케이 오늘 저녁은 참치구이다. 와 역시 숯불에 굽는 생선은 정말 맛있을 것 같다. 꿈토이와 꿈냥이는 낚시에서 잡은 물고기로 맛있는 저녁을 먹었답니다. 야호 미끄럼틀 타자. 오프 오프. 와 시원해 점프. 너무 재밌어. 나도 미끄럼틀 탈래. 짱 재밌지 나도 슈. 나 잠수하는 거 뭐라고 짱이지? 어 오빠 이리로 와봐. 스노클링 끝내준다. 와 바닷속이 깨끗해서 너무 잘 보여 신기해. 어 이건 뭐지? 어? 이건 보물상자 아니야? 어? 그럼 여기가 보물섬이었어? 우와 오빠 여기가 보물섬이라고? 우와 이 섬에는 바닷속에 보물들이 이렇게 많이 숨겨져 있나봐. 꿈냥이에게 저 선물을 주면서 고백해야지. 오빠 뭐해 빨리 와. 알겠어 꿈냥아. 나 잡아봐라. 저 장난꾸러기 잡았다. 잡지 메롱. 어? 이게 뭐지? 이렇게 아름다운 보물섬에 왜 묘지가 있지? 오빠 뭐해? 빨리 와. 알겠어. 꿈냥아. 응 왜? 꿈냥아 널 위한 선물이야. 어? 나랑 결혼해줄래? 나랑 이 보물섬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꿈꾸게게. 오빠 나 배고파. 그래 그럼 오늘은 이 가게에서 피자를 먹도록 하자. 야호 피자 좋아. 나는 이 피자 먹고 싶어. 근데 꿈냥아 지갑을 두고 왔는데. 뭐라고? 지갑에 놓고면 어떡해. 꿈냥아 미안. 오늘도 우리 낚시해서 생선 구워 먹으면 되지. 아유 오늘도 생선이라고? 그럼 오늘은 맛있는 물고기로 잡아줄게. 됐어 난 수영이나 할래. 꿈냥아 삐졌어. 미안해. 오잉? 바닷속에 이게 뭐지? 큰 물고기인가? 내가 들어가서 직접 잡아야겠다. 이게 뭐야? 이 바다에 이렇게 큰 고래와 상어가 있다니. 꿈냥아 꿈냥아 여긴 상어가 엄청 많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아름다운 섬에 상어라니. 아니라니까. 내가 직접 봤다고. 따라와봐 꿈냥아. 내가 보여줄게. 어? 상어 여기 분명히 많이 있었는데? 에이, 상어가 어디 있다는 거야? 완전 평화롭기만 한데? 오,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봤는데. 난 수영이나 더 할래. 꿈냥아, 안 돼. No. 위험하다고. 내가 상어가 있는지 내가 먼저 한번 들어가 볼게. 기다려봐. 어? 야, 진짜 잘못 봤나 내가? 이상하네. 어? 이거 봐! 이 상어는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상어 백상아리라고! 어, 빨리 도망가야겠어. 어,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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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렸어. 물렸어. 아, 꿈냥아. 지금 수영을 할 때가 아니야.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아, 저게 뭐야? 꿈냥아. 도망가는 속도가 5G LTE급인데? 미안. 나부터 살고 봐야지. 안 돼, 안 돼. 으아. 그래. 여기는 바로 상어섬이었어. 어, 꿈냥아, 꿈냥아. 여기를 탈출하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 살 수 없어. 어, 오빠 빨리 타. 이 보트를 타고 탈출하자. 그래, 그래. 얼른 시동 켜고 출발, 출발. 이 섬은 보물도 많은 보물섬이지만 이 바다 밑에는 상어들이 득실득실했다고. 2000 years later. 밤새 달렸더니 우린 이제 탈출한 것 같아. 어? 저 초록색 물체는 뭐지? 오리인가? 새인가? 어, 신기하다. 가까이 한번 가보자. 어? 가까이 가볼까? 좀 귀엽게 생겼는데? 우와! 이게 뭐야? 우리 배가 뒤집혀져 버렸어. 저건 오리가 아니고 진짜 공룡이잖아. 꿈냥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잖아. 이 상어섬에서 낚시도 하고 상어도 잡고 즐기는 거야. 그래, 좋아. 우, 우리 배 밑에는 범고래도 있어. 낚시 준비 됐지, 꿈냥아? 그럼, 그럼. 준비됐어요. 오오오, 입질이 왔어. 오, 크다. 오, 대어를 낚았는데. 오호, 나이스. 이거 뭐지? 다금바리인가? 광어인가? 꿈냥아, 오늘은 맛있는 생선구이다. 신나지? 어, 어, 야, 야, 이게 뭐야? 내 생선 냄새를 맡고 상어들이 모여들었어. 하지만 내 생선을 뺏길 수 없어. 이건 우리 저녁이란 말이야. 오! 오, 꿈냥아. 이 섬 정말 끔찍하다. 우리 탈출할 수 있을까? 어,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 하이, 근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저씨, 이 상어섬을 탈출할 방법 없을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어, 그게 뭔데요? 이 섬에는 메갈로돈이라는 거대 상어가 살고 있어요. 메갈로돈이라고요? 17미터나 되는 거대 상어 메갈로돈을 물리쳐야만 이 섬을 탈출할 수 있다오.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물리치는 거야. 꿈냥아, 준비됐지? 우리 메갈로돈 잡으러 가자. 가자. 어, 이건 뭐지? 메갈로돈 잡으러 가는데 칼을 가지고 간다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큰 총이나 작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저기 메갈로돈이 보인다. 헤이, 내 칼을 받아라 메갈로돈. 으아, 크기 봐. 어마어마하게 크다. 한번 물리면 바로 죽을 것 같아. 오빠 안 되겠어. 일단 해변가로 피해. 그러다 물리면 죽어. 그래도 방법이 없잖아. 이 상어를 물리쳐야 한다고. 후리앗, 후리앗. 아후, 왔다 갔다 갔다 갔다. 으아, 한번 물리면 죽을 것 같아. 도망가자. 안 돼, 안 돼. 우리 오빠 물면 안 돼. 내가 유인할게. 안 된다. 이 식인 상어야, 나를 물어라. 물에서는 우리가 도저히 상어를 이길 수 없어. 어, 꿈냥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뭔데 뭔데? 물속에서 우리가 이길 순 없지만 상어를 바위로 유인해서 물 밖으로 나오게 해서 잡는 거야. 어때? 으악, 살려줘. 내가 식인 상어를 바위로 유인해 보도록 할게. 이리 와 상어야. 한 번 더 이리 오라고. 어, 곰냥아, 너무 가까이 있으면 위험하다고. 비켜. 어? 이 뭐야? 아싸, 물 밖에서는 꼼짝도 못하지. 오예, 곰냥아, 오늘 저녁은 상어 요리다. 공격, 공격. 메가로돈이라서 체력도 엄청 높아. 우리 밤새도록 공격해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2000 years later. 거의 다 됐어, 꿈냥아. 힘내자, 우리. 와, 우리 드디어 메갈로돈을 잡았어. 와, 엄청난 보석이다. 우린 이제 부자야. 허허, 맞아, 꿈냥아. 우린 부자가 될 거야. 정말 멋진 집도 사고 멋진 차도 사자고. 좋아, 좋아. 야호, 신난다. 오, 뭐가 지나간 것 같은데. 으악, 이게 뭐야. 상어가 또 있어. 안 돼, 아까운 내 보석. 꿈냥아,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상어 때문에 보석을 다 잃어버렸어. 아까워. 너무 슬퍼하지 마, 오빠. 짠, 내가 여기다 보석을 좀 챙겼지롱. 어? 뭐야? 진짜야? 어, 역시 우리 꿈냥이지. 그럼 그럼, 내가 누구야? 꿈냥이지.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아, 꿈토이.